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귀경에 오르는 차량을 내면서 고속도로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행렬에는 따뜻한 정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단양에서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특한 주제와 신선함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추석 명절은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희생자 곁을 지키는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해조류로 바다숲을 만들어 어민 소득을 올리고 환경까지 보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무섭게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만나는 포근함과 넉넉한 인심 덕분에 올해 한가위도 행복한 명절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가위 덕분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함께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은 절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8남매를 두었어요. 그래서 내내 다 와서 지금 추석 명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 묘지에는 추석을 맞아 조상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례와 성묘가 끝난 뒤 마을 어귀에서는 한가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에다 넉넉한 인심이 있어서 고향 마을은 언제나 정겹기만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기만 했던 거를 동네도 한번 쳐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력은 흐려지기 마련. 담양의 한 마을에서는 집 안방이나 장롱 속에 보관된 빛바랜 사진을 전시하는 추억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4, 50년 전 우리 저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주민들을 다 한자리 한번 모여보이게 하고 싶었고 또 그분들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귀성객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짧은 여유를 뒤로 한 채 이른 귀경길에 다시 오르면서 역과 터미널 고속도로는 어김없이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경 기자, 지금도 귀경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시작된 귀경 정체는 밤사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3km에 걸쳐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관내는 막힌 구간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를 출발하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까지 3시간 50분이 걸리고 목포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 1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오늘 오후 4시쯤 가장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져 광주에서 서울까지 최고 6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43만여 대의 차가 귀경을 했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43만 대 가까운 차량들이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극심한 정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는 자정까지 계속되다가 내일 새벽쯤이 돼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짧은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서남의 섬에서도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부터 어제까지 3만여 명이 섬고향으로 향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육지로 돌아오려는 귀경객들을 태운 여객선 운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도 15개 항로를 통해 섬으로 갔던 2만여 명의 인파가 오늘 무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파도는 0.5에서 2.5m 수준으로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귀경길 날씨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이른 시각 집으로 돌아오신다면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부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아침 안개만 아니라면 낮 동안에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더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인데요.
진도 동거차도 벼랑 끝에서 죽은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들을 김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파도 위를 2시간 넘도록 달려야 도착하는 진도 동거차도. 또다시 산속을 헤치고 오르면 산꼭대기 벼랑 끝에 막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달 초부터 일주일씩 교대로 머물며 선체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단원고 학생들의 아버지들의 거처입니다. 세리지 탈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건 뭐 좀 감수해야지 되겠죠. 아빠니까 부모니까. 겨우 1.6km 앞에 자식들을 삼킨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아버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고된 몸이 아니라 자식들이 숨져간 바다를 종일 바라보는 일. 울분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거예요. 애들이 구명조끼 입고 뛰어만 내렸으면 여기 동구차도 어민들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1, 20분이면 나간다고 사고 현장까지. 다 애들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왜 그걸 퇴선명령을 안 내렸는지 너무 화가 나고. 아무리 망원렌즈를 당겨봐도 오가는 소형 선박과 작업 바지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 하지만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꼬박꼬박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애가 생각나고 또 비 오는 날 더 생각나고 그래요. 태풍 소식에 인양 바지선이 피항하면서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은 인양 준비 작업이 끝나는 겨울이 올 때까지 또다시 벼랑 위를 오를 겁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 어업 생산량 1위인 전남에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국내 어업 총 생산량의 57%인 8,840톤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전남에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의원은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해 전남은 인천까지 택배 등의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편중 없이 검사 장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해조류로 바다숲을 만들어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더 나아가 환경까지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물결 따라 흔들리는 색색의 해조류 사이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물고기들. 육지의 숲과 같이 바닷속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생물의 서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함께 성게와 같이 해조류를 먹는 조식 생물이 늘면서 우리나라 영해에선 매년 축구장 1,700개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 해녀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우뭇가살이나 전복을 채취하는 이곳에선 바다 사막화가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에 어촌계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해조류가 살라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해조님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로 인해서 저는 그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 사막화가 진행돼 해조류를 찾아보기 힘든 여수 연도 인근 바닷속 잠수부가 성게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해조류를 먹는 조식 생물을 제거하는 건데 여수와 고흥 등 전남 지역에서도 바다숲을 만들고 보존하려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어민하고 같이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바다 녹화 가능 면적의 75%인 5만 4천 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화재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의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5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 대부분과 합의한 점과 화재의 원인이 치매 환자의 방화였던 점을 들어 징역 3년과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대 가장이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주택에서 56살 최모 씨가 방바닥에 신호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최 씨의 부인과 딸 등 일가족 3명이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 관할파출소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목포 하당 지구대는 올해 상반기 36명의 경찰관이 7,100여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인당 출동이 200건에 이르렀습니다. 또 목포 연동과 상동, 1호, 역전파출소 등 출동 건수가 많은 전남의 10곳 가운데 5곳이 목포 관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는 업무 부담이 큰 지구대와 파출소에 상시 근무 인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담양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박람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담양군수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박람회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세계 여러 곳에서 대나무를 테마로 하는 축제와 학술회의는 많이 열렸습니다만은 대나무 박람회는 담양이 이번에 최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나무 산업적 가치 또 인문학적 가치,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신소재 가치 등 대나무 다양한 가치를 함께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담양은 대나무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정부의 관심을 첫째는 제고시키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대나무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담양의 대나무가 2,420헥타인데요. 산업화하기에는 좀 적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만 헥타 조림을 해 나갈 계획인데 경제 수정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나무 생태 수업을 1만 헥타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나무가 미래의 신산업인데 미래 신산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대나무 박람회장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꾸며져 있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담양의 중록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중록원을 이제 주제 체험구역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오감 체험이라든지 힐링 체험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예술가인 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전남 도립대학 일대 주제 전시구역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도 이제 국제관도 있고 대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체험 구역에는요. 최근에 아주 박람회를 통해서 인기에 있는 뱀부쇼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공간인 이 음식교실이라든지 과학교실, 공예교실, 힐링교실, 환경교실 등 30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특히나 좀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인기 있는 네. 그런 킬러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뱀부쇼는 이제 1일 8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봉황이 이 담양에 와서 봉황의 씨앗을 담양에 뿌려서 오늘날 담양이 이제 대나무의 허브 도시로 발전하는 이런 얘기들을 옛 이야기 형태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대나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가로 35m, 세로 11m에 이르는 이 3면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스크린을 통해서 시야를 압도하는 홀로그램과 서정적인 노래와 배우들 퍼포먼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생생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막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네네, 예. 지난 9월 17일부터 대숲에서 찾는 녹색 미래를 주제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4일, 15일간의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이 지금 12일째입니다. 어제
추석 명절이 됐지 않습니까? 4만 2천 명이 다녀갔고요. 현재 누적 집계가 28만 명인데 오늘 30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람회는 입장권을 하나 소지하게 되면은 담양의 유료 관광객을 전체 다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 대나무 박람회 입장권을 가지고 전남 도내에 다른 관광지를 다니시게 되면은 할인 혜택도 받게 됩니다. 네. 군수님 표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 흥행을 예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박람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박람회를 통해서 박람회 이전 준비 과정에서 지금 담양의 대수비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록원은 이제 순천 정원만과 정원만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 정원 1호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중록원도 이제 3호가 될지 아니 2호가 될지 3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어 나가겠고요. 이번에 이제 세계 대나무 박람회와 함께 세계 대나무 10차 총회가 동시에 열렸어요. 40개 국가가 참여해서 70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포스터 섹션이 30편이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논의된 게 담양을 뱀부 캐피탈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세계적인 합의도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박람회를 통해서 담양의 산업적 가치라든지 인문학적 가치라든지 관광의 또 새로운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KTX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담양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담양은 이제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이 못담자, 변낭자, 우리말로 풀면 생명의 땅이고 또 이제 학술적으로 부르니까 생태도시 담양인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담양이 이제 자연 치유 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를 함께 해서 현재 여수 세계 박람회 그리고 순천 정원 박람회, 담양 대나무 세계 박람회 이게 삼각 축이 하나의 관광 축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1 플러스를 해서 광주의 문화,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사각축의 그 중심 고리로 담양이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폐막하는 그날까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우광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올 시즌 이제 단 8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불가능해 보였던 기아의 가을 야구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아는 오늘 잠실구장에서 LG와 한 경기를 치른 후 바로 부산으로 이동해 롯데와 2연전을 갔습니다. 다음 달 1일 목요일 다시 홈으로 돌아와 삼성과 마지막 한 경기를 소화한 후 두산과 2연전을 치릅니다. 6연전을 마친 후 비로 취소됐던 두산전과 LG전 두 경기를 소화하면 올 시즌 144경기를 모두 완주하게 됩니다. 기아의 5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난주 양현종의 호투와 백용환의 말루포로 SK를 제압하며 5강의 불씨를 되살린 겁니다. 현재 순위상으로는 8위에 있지만 공동 6위에 올라있는 롯데, 한화와 승차 없는 8위로 5위 SK와도 한 게임 차입니다. 스텐슨의 부상으로 선발진에 공백이 생긴 기아는 오늘 김광수를 선발로 내세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광수는 불펜 자원으로 최근 6시즌 동안 선발 경험이 단 한 경기뿐입니다. 올 시즌 마운드에 탄탄한 허리 역할을 했던 김광수가 오늘 팀을 위해 마운드를 짊어집니다. LG는 기아전 3전 2승을 기록하는 우규민이 선발로 나섭니다.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아의 올 시즌, 오늘도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1부 리그 잔류 확정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광주FC는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를 치릅니다.
광주는 현재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우남이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리그 5위로 광주와는 올 시즌 2번 맞붙어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제주바다에는 해마다 2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중국과 다른 지방에서 밀려오는데요. 양이 워낙 많아 절반도 치우지 못하는데 정부가 전문 처리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교사, 시민들이 바다 청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커다란 고기잡이 도구뿐만 아니라 바위 틈에 있는 작은 생활 쓰레기까지 꼼꼼히 챙겨 포대에 담습니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고 다음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는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중국과 남해안 등에서 연간 2만 톤에 이르는 해양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 정도는 공공근로로 치우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어려워 다른 지방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처리 비용만 연간 23억 원이 듭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그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해양오염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먹게 되는 것과 꼭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주에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짓기 위한 사업비 26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까지 전문 처리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늘 귀경길 날씨 무난하겠습니다. 이른 시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아침 안개만 아니라면 낮 동안에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의 햇볕이 강하게 비추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낮아 제법 쌀쌀하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9도, 담양 29도, 구례와 화순, 나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수요일에는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